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이성 방송 채널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제7차 제2회 회의에서 발언 1인부터 시행된 도치법 및 관련 3개 법률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 법률 제정 및 2024년 프로그램 개정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로 합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2024년 도치법, 2023년 주택법, 2023년 부동산 사업법 등 혁신적이고 전보적인 규제가 많아 국민과 사회가 새로운 경제, 사회 반전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반갑습니다. 새로운 결의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대신 도지, 사회주택 등에 대한 많은 중요한 정책들은 담고 있는 도지법,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 및 신용기관에 관한 법은 이번 제진자 제2회 회의에서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은 국회에서 심의된 예정입니다. 2024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도지법, 2023년 주택법, 2023년 무동산 경영법의 조기 시행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점은 해결하고 국회에서 견정한 새로운 정책은 실시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도지 관리, 활용 및 사용의 효율성은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반전은 촉진하며 주택 공급,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한 사회 주택 개발은 확대한 것입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1분기 고용시장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올해 2분기에는 취업자 수가 약 50.5%에 도달했고 1분기에 비해 2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실업률은 연초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고 대부분 산업은 고용 수요가 오래 시간에 침체되다가 다시 성장했습니다. 하노이 고용서비스센터의 보조금은 신청하는 실업근로자의 수는 연초 대비 약 20% 감소했습니다. 우광탄 하노이 고용서비스센터 무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광탄 씨는 연만 6개월 동안 노동시장은 다시 성장 조짐은 보여주고 그중 고용이 환발해진 것입니다. 아마도 12만 명에서 14만 명까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섬유업종의 주문이 건선되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단순 제품 가공 대신 주문형 디자인으로 점자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이윤 가치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분기에 전분기 대비 고용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3개가 있는데 침대, 상자, 의자 1.6%, 섬유 2.0%, 전자제품, 컴퓨터 및 광학제품 생산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여전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목적지이며 2024년 1분기에 6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자본이 베트남에 등록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에는 첨단기술, 정보기술과 같은 많은 핵심 분야가 노동자들에게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어 전에는 베트남 각 바에서 과인 정반이나 각종 잡산 짤은 준비하여 해증은 퇴치하고 진평은 퇴치하고 해운은 얻기 위해 조상 재산에 배치는 씁니다. 수요 증가로 인해 이날을 위한 제품은 판매하는 시장이 매우 활발합니다. 빈화시의 인부 전통시장에서 조사를 통해 올해 따노절에는 베트남 묵부자두, 리치 등 많은 종류의 과인과 잡살로 미친 술로 치은밥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과일은 상시 판매되지만 오원 오일은 준비하기 위한 각종 순밥과 잡산 등이 미리 이튿 정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 묵부자두는 약 1kg 3만 동이고 리치는 1kg당 5만 동입니다. 현대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단오절에 베트남 사람들은 만우저와 순밥은 포함한 간단한 과인 쨍반은 준비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편리하게 가공되어 시간은 절약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크든 작든 간단하든 복잡하든 단오절 제사 쨍반은 베트남 전통 문화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운동의 고위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는 6월 9일에 이 군대가 항복하지 않고 계속 저항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마일 하니예 지도자는 텔레그램 소셜 네트워크에서 적군은 누세라트와 데이르 앤 말라에서 시민 어린이 및 여성은 계속 학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복귀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적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모호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점령자들이 무력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선택은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의미하며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먼저 안보를 가져다 주지 않은 어떤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도 전 세계의 모든 이슬람 국가와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러한 잔인한 살인에 직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선거 감시 기관인 이란 헌법위원회는 6월 9일에 대통령 선거 후보 명단을 수인했고 이 명단은 내부부가 공개하도록 맡겼습니다. 하디 타한 나지프 헌법수호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이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자격이 있는 후보 명단은 내무부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란 내무부는 모스타파 푸르모함마디 전 법무장관, 마수드 베체시키안 전 모건장관, 아미르 호세인 가치자테 하세미 순교자보호재단 이사장, 알리레자 자카니 테헤란 시장, 사이드 칼리 전 이란 핵협상 대표, 그리고 모하마드 바케르 칼리만프 이란 의회 등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6명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6월 28일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한 것입니다. 동아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채널에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